굿모닝 비트코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0일 토요일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 박하은입니다. 네, 토요일 아침 암호화폐 시장 오늘은 혼조세의 분위기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59% 상승하며 녹색 연출하고 있지만 비트코인과 같이 상승하고 있는 비트코인 SV를 제외하고는 다른 알트코인들 대부분 하락하며 상위권 암호화폐들 사이에서도 혼조세가 짙은 모습입니다. 네,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가격 살펴보시면 전일 대비 1.4% 상승한 11,916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고요. 차트 확인해보시면 12,141달러 선까지 올라갔다가 내림세 보인 이후 상승과 조정의 흐름 반복하며 박스권에서 거래 흐름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구체적인 수치 코인마켓캡에서 살펴볼게요. 현재 시장가치 3,041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 69.9%입니다. 상위 100개 암호화폐 순위 보시면요. 소폭 상승하고 있는 비트코인과 테더, 비트코인 SV, 모네로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알트코인들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아래로 범위 넓혀보시면 크립토닷컴 체인이 18%로 급등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하락세 더 많이 보이는 혼조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조정된 거래량 위주로 거래소 동향 확인해 보시면요. OKEX가 1위, 바이낸스가 2위, 페피티시가 3위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업비트 순위 확인해 보시면요. 24시간 기준 거래량 10%가량 늘려나가면서 어제보다는 올라온 41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내 시세 빗썸에서 살펴보시면요. 비트코인 현재 1.61% 오름세 보이면서 1,429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 전일 대비 0.35%가량 오르면서 현재가 1,429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메디블록과 쿼크체인 등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역시 내려보시면 전반적으로 약세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장의 주요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팀 드레이퍼가 2013년 1분기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25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언급한 내용의 비트코이니스트 기사입니다. 억만장자 벤처 투자가인 팀 드레이퍼는 비트코인 가격이 2013년 이전에 25만 달러 이상이 될 것이며 디지털 자산이 미래의 주요 교환수단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미디어 파문을 일으킨 것인데요. 드레이퍼는 비트코인이 2022년까지 25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목요일에 그는 야후 파이낸스와 이 같은 예측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투자한 그리트 복싱이라는 권투 체육관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일 것이며 미국 최초로 비트코인을 받아들일 체육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레이퍼는 2022년이나 2023년 1분기가 될지 모르지만 그 전에는 25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많은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이 미중 무역 전쟁과 거시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 예상보다 높은 반등을 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가격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지만 드레이퍼는 가격 목표치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드레이퍼는 비트코인은 여전히 단순한 가치의 저장소가 아닌 지불 메커니즘으로서 강력한 사용 사례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가 체육관에 비트코인 지급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한 것은 신용카드 결제와 관련된 고가의 결제 수수료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드레이퍼는 또한 토론 중에 페이스북의 리브라를 언급했으며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로 인해 경쟁업체와 다른 범주로 유지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4월 이후 비트코인의 인상적인 가격 조치에 대해 드레이퍼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통합돼 있다며 현 시점에서는 정말 관련성이 있는 경쟁자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비트코인의 탈중앙화로 사람들은 비트코인으로 몰리게 되고 그래서 페이스북이 중앙집중식 통화라는 이유로 공격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글을 쓰는 시점에서 비트코인은 좁은 대칭 삼각형 안에 통합돼 있으며 디지털 자산은 12,000달러 이상을 돌파하고 12,350달러의 저항선을 돌파하기 위해 대량의 스파이크가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12,350달러 이상을 유지할 수 있다면 다음 목표는 12,500달러가 되고 2019년에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게 됩니다. 네, 드레이퍼는 지난해부터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 낙관론을 보였는데요. 25만 달러의 예상 가격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새로운 암호화폐 거래소 킥엑스 도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킥 에코시스템이 도입한 암호화폐 거래소 킥엑스는 은행 수준의 안정적인 보안성과 아키텍처를 구축합니다. 또한 사용자 커스텀이 가능한 거래 주문 등 다른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에서 구현한 적 없는 독특한 거래 서비스를 특징으로 합니다. 하이엔드 기술을 기반으로 프로토타입 기준 초당 20만 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고 사용자 수 증가에 따라 최대 500만 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킥엑스는 거래 기준의 재정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최초의 전문 소셜 네트워크인 킥엑스 트레이드넷을 도입할 예정이며 올해 4분기에 출시되는 킥엑스는 자체적으로 내장된 분석 기능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와 모바일 앱을 통한 상시 트레이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킥엑스 이용자들은 다른 거래소에 비해 낮은 거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각각 0.075%와 0.1%에 달하는 지정가와 시장가 기본 거래 수수료를 최대 0.032%와 0.05%까지 낮췄습니다. 여기에 전문적인 종합 트레이딩 터미널 인터페이스와 세 번의 클릭으로 손쉽게 현금화가 가능한 KEX 토큰으로 모든 거래에 대한 캐시백을 지급합니다. 킥엑스의 트레이드 터미널은 다른 거래소보다 커스터마이징이 용이한 거래 주문 기능을 지원하는데요. 일정 금액 이상 상승한 후 일정 비율 하락하면 자동으로 매도하는 트레일링 스탑과 더블 스탑 같은 주문 자동화 툴이나 스마트 주문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 거래 초기 단계를 간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킥 에코시스템의 CEO 안티 다닐 레프스키는 킥엑스의 스마트 펀딩 탈중앙화로 타 거래소와 차별화된 기능과 아키텍처를 구축해 디지털 거래 플랫폼계의 우버로 거듭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킥 에코시스템은 글로벌 암호화폐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킥 ICO가 개발하고 지난달 30일 런칭한 블록체인 생태계인데요. 이러한 킥 에코시스템의 첫 번째 서비스로 문을 열게 될 암호화폐 거래소 킥엑스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다음은 아랍에미리트의 에티하드 항공이 블록체인 여행 플랫폼 와인딩 트리에 합류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8월 9일자 보도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국영 항공사 에티하드 항공이 블록체인 기반 여행 플랫폼 와인딩 트리와 손을 잡고 제3자의 중개자 없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에 본사를 둔 에티하드 항공은 온라인 여행사와 여행 공급사를 연결하는 분산형 플랫폼 와인딩 트리와 제휴를 체결한 것인데요. 에티하드 항공은 아랍에미리트에서 두 번째로 큰 항공사로 117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주 1000회 이상의 항공편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와인딩 트리는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도 제품을 선보이는 오픈소스 시스템이라는 것이 큰 특징인데요. 에티하드는 스위스 기반 플랫폼을 사용하는 여러 항공사와 호텔에 합류한 바 있습니다. 와인딩 트리의 파트너에는 에어 프랑스 KLM과 루프트 한자, 브뤼셀 항공, 에어 캐나다 등 세계적인 리더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들은 비효율적인 중개업자들을 차단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혁신적인 해결책들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와인딩 트리 공동 창업자 겸 최고 운영 책임자인 페드로 앤더슨에 따르면 현재의 시스템은 분산된 플랫폼으로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블록체인 기술과 같은 혁신을 여행 부문에 가져온다면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며 더 나은 서비스와 가격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항공사들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에 점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5월에는 인도의 대표 정보기술 기업인 위프로가 항공산업에 맞춘 디지털 화폐 결제 시스템의 개발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NIIT 테크놀로지스는 지난해 9월 항공업계를 위한 블록체인 방식의 솔루션 체인M을 출시해 티켓팅 거래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기도 했고요. 지난해 7월 싱가포르 항공의 멤버십 프로그램인 크리스 플라이어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에어 마일을 저장하는 디지털 지갑을 출시해 사용자가 자신의 마일리지를 크레딧으로 빠르고 원활하게 전환한 후 확인된 파트너 가맹점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내용은
G7 등 15개국이 글로벌 암호화폐 트랜잭션 모니터링 시스템 추진에 참여한다는 블록미디어 기사입니다. 서방 선진 7개국인 G7을 포함한 약 15개 국가가 암호화폐 트랜잭션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새로운 시스템 창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자금 채탁과 테러 조직으로의 자금 유입과 같은 불법적 자금 사용의 차단이 새로운 글로벌 시스템의 창설 목적으로 알려졌는데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설계하게 될 새 시스템은 2022년까지 구체적인 세부 조치를 마련하고 이후 몇 년 뒤 가동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G7 이외에 호주와 싱가포르 등이 새 시스템에 합류할 계획인데요. 앞서 FATF는 지난 6월 회의에서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기관들은 수상한 트랜잭션을 보고하고 암호화폐 사용자들의 정보를 다른 플랫폼과 공유해야 한다는 규정을 발표한 바 있고요. 지난달 18일 G7 재무장관은 페이스북 리브라와 같은 암호화폐가 엄격히 규제되지 않으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혼란스럽게 할 위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의 주요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가격 확인해보시면요. 2019년 8월 CME 거래소 비트코인 선물 현재 2.63% 상승한 11,997원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와 관련 소식들 살펴봤는데요. 앞으로의 가격 움직임이 어떻게 이어져 나갈지도 저희 블록미디어와 함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8월 둘째 주 주말입니다. 오늘도 37도까지 오르면서 더위에 정점이 오른다고 하는데요. 말복인 이번 주말이 지나면 좀 선선해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남은 막바지 더위도 잘 견뎌내는 건강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는 여러 소식 들고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하은이었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